밴드에 올린 자료나 아니면은 그 내 메일로 받은 자료를 에버노트에 바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뭐 집에 가서 컴퓨터에서 USB에 담거나 아니면 내 노트북에 담아서 그거를 또 에버노트에 켜가지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핸드폰으로 바로 그냥 자료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밴드에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요? 밴드 자료를? 밴드가 이렇게 누가 파일을 올려놓으면 내가 볼 수 있잖아요. 네. PDF 파일을. 그 상황에서 보내기를 내 에버노트로 보내기를 하면 해요. 근데 다른 밴드로 가는 거 같아요. 밴드에서 밴드로 가는 게 아니라 밴드 안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에버노트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 파일. 그리고 만약에요. 네, 아까 보여드렸죠. 공유하기 위해서요. 공유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날그날 한 거를 계속 공유하기 위해서요. 네. 계정이 똑같으니까 같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에버노트 계정은 하나로 쓰셔야 돼요. 여러 개 쓰면 진짜로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두 분이 그래서 저희 목사님만 지금 분께서 그 지금 계정이 안 되세요. 에버노트 계정이. 그러니까 지금 공개가 제대로 안 돼요. 이게 안 됐어서는 까먹으실게요. 모르고 두 개 만지셨는데 하나를 모르겠대요.
정치, 대선, 역사, 부부, 연인, 자녀교육, 기부,
안에 들어가 있는 노트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택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모아야 될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기사 스크랩은 다 이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캐나다 프리천 컬리지라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공부할 때 1학기 거는 여기다 모아놓고 2학기 거는 여기다 3학기, 4학기 해서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으시면 되거든요. 칼빈대학교는 이렇게 칼빈대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뭐 이런 식으로 다 모아놓고,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 관련된 건 이렇게 축구, 농구, 탁구, 볼링, 스트레치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모아 모을 주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스택을 우선 만들고. 네, 스택을 만드셔야 돼요. 큰 스택, 큰 주제. 오케이. 그냥 일단은 그 제목을 만드세요. 뭘 일단 기사 스크랩으로 할까요, 그러면? 네. 기사 스크랩을 할 때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저랑 노트북을 하나 만들자는 얘기죠? 예,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기사 스크랩 스택. 스택은 항상 제가 항상 주문하는 건 뭐냐면, 스택은 이렇게 가로를 쳐주고 한칸 띄고 스택이라고 써주시는 게 일반 노트북인지 스택인지, 물론 옆에 이렇게 조그만 아이콘이 나오긴 하지만 분류가 잘 안 되니까 저렇게 해주는 게 편하세요. 지금 스택 만드세요? 네, 지금 스택 만드시는 겁니다. 기사 스크랩 스택. 기사 스크랩 스택으로 만들게요. 그러면 지금 노트북에다가 네, 노트북에다가 기사 스크랩 스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네, 노트북을 만들어주세요. 기사 스크랩 노트북을. 네, 네. 만드셨나요? 네. 네. 아, 저기 번호는 똑같이 안 따라하셔도, 네. 아, 예. 따라하셔도 되고요. 저 번호, 제가 하는 번호는, 저는 이제 저기 번호를 쓴 이유는 얘가 가나다라 순으로 얘가 매겨지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분류책을 하기 위해서 예, 저렇게 한 거예요. 저는 가나다라 순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저게 더 좋아서 저렇게 한 겁니다. 앞에다가 샵을 넣으신 거예요? 네, 샵을 넣는 거는 일부러 저렇게 해야 이게 맨 앞에 올라오기 때문에 네, 정렬할 때 저 좀 이거를 했다가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크랩 할 때 어떤 저기 자료를 스크랩 할지 노트북을 또 만들어주세요. 스크랩 할 노트북. 예를 들면 저처럼요. 저는 지금 여기 뭐 건강에 관련된 거 이렇게 스택을 만드셔야 돼요. 헬스 다이어트 스택, 이게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잘못 말했네요. 기사 스크랩 스택은 이제 노트북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 요것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스택을 다시 해가지고 그 여기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일단은 이걸 보시면서 나도 저거 모아봐야지. 나도 저 자리 모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여기 보고 넣으시면 돼요. 리더십, 공부 잘하는 거, 재정관리, 심리치료, 패션, 인테리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다 만드시면 돼요. 건강 요리도 있고. 네, 노트북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 많이 만드셨네요. 근데 이거 맨 처음에 폴더인가? 네. 이게 스텝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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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이걸 지금 만드셨잖아요. 근데 내가 기사를 스크래프할 주제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기사를 주로 보세요? 내가 지금 주로 보는 기사들을 노트북으로 만들라는 거죠. 내가 관심 기사를 주제. 건강이면 건강,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노래 잘하는 거면 노래. 뭐. 그런 제목으로 네, 노트북을 만들라는 거예요. 노트북은 폴더예요. 네. 아까 만들었던 거. 네, 그건 그냥 냅두시고 조금 더 만들어주세요. 몇 개 더 만드셔가지고 여기다가 대신 넣을 때는
분이 계신 분. 벌써 4시에요. 안 피곤하세요? 엄청 아침부터 지금까지 재밌으시니까. 스테이크 안 만드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스테이크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테이크 넣어야지. 네, 넣어야지. 리더십을 기사에. 네, 그러면 그. 네, 보세요. 네, 보세요. 그러면은, 요게 생기고 요게 생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익혀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거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걸 컨트롤 시로 복사하시고 이거를 이제 삭제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다가 여기 안에다가 이제 계속 그래 드시면 되신가요? 스타일이 노트북하고 빼고 이렇게 그 밑에 있잖아요. 여기 스타일이 상위 폴더고요. 노트북은 하위 폴더예요. 하위 폴더 하위가 맞았네. 아, 그렇지.
계시고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도 다양하시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영이신도 다 해놓고 설교하고 설교들 들어가면은 창세기 폴더, 출애굽기 폴더, 요즘 폴더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문서라는 폴더에요. 문서라는 폴더 안에 거기 안에 폴더 문서라는 폴더 안에 폴더가 또 있어요. 어때요? 자세히 다 채워진 거면 그러면 폴더가 이 사진이랑 폴더가 들어가 있는 거가 되겠네요. 제 이름 갖고 애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제 이름 한찬동인데 본명 뭐냐고 듣고
상단을 치. 자, 지금 몇 개나 늘었죠? 하나, 둘. 지금 상단을 치가 총 다섯 개가 생겼어요. 저처럼 몇 가지 하셨나요?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자, 5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세븐트. 네. 네, 다 드셨죠? 네. 드셨어요? 세븐트.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바로 클릭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다 다섯 개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문자를 뜨는 마. 이렇게 링크업 그러면 한자 종류에 대한 거를 보고 싶어서 저걸로 가면 되고 한자 종류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무슨 내용이냐면 다섯 개의 노트가 하나로 합쳐져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이 노트랑 이 노트가 다르다는 것을 중간중간에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 다섯 개가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면 노트를 줄일 수가 있어요. 다섯 개의 노트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내용이 너무 짧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적었어요. 한 4주 동안 강의 들었는데 두 줄씩밖에 안 썼어요. 근데 노트가 두 줄 있고, 요 노트도 1월 10일 두 줄, 1월 17일 두 줄, 1월 24일 두 줄. 이걸 굳이 노트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 싶으면 드래그 해가지고 세 개 선택한 다음에 합치기 하면은 그냥 두 줄, 두 줄, 두 줄, 두 줄이니까 하나가 돼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리가 되잖아요. 정리가. 굳이 노트가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합치기가 이렇게 쓰면 좋아요. 네, 아시겠죠? 자, 합치기까지 했죠? 자, 이제 그걸 몇 가지 했는데, 이제는 알림이를 해볼게요. 알림. 알림이가 뭔지 볼게요. 자, 이번에 녹차 노트 있잖아요. 아까 제가 녹차 판단했지, 요거. 요거. 여기에서 위에 보면은 시계 표시가 있어요. 시계 표시. 네, 시계 표시가 있죠. 이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알림이 추가됨 이렇게 써있거든요. 알림이 추가됨. 알림이가 추가되고 날짜 추가가 있습니다. 날짜 추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6월 6일 오전 9시, 8시 되는데 오후 지금이 4시니까 5시로 할게요. 오후 5시. 4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4시 30분. 알림이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위에. 네. 자, 여기서 6월 6일 오후 4시 30분으로 해주세요. 알림이 티셔에. 예, 네. 안 돼요? 상이 좀 틀리죠? 많이 틀리죠? 네. 알림을 해놓으면 항상 이 노트북을 들어갈 때 고정을 시켜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가입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알림을 뭘 해놨냐면 목차를 해놨단 말이에요. 구약 목차 알림이, 신약 목차 알림이. 그럼 내 뒤에 구약과 신약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거 눌러가지고 창세기 들어가든 요거 눌러가지고 요한계시록 들어가도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알림을 해놔야 이게 나중에 들어가기가 편해요. 다시 한번 목차는 항상 알림을 해놓는 게 좋아요. 목차는 항상 알림을 해놔? 네. 근데 목차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알림을 해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대응 도서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대응 도서관 안에 알림이가 되게 많죠. 뭐 도서관, 뭐 문고 신고증, 단체, 정산, 운영, 자본, 동산, 뭐 교회 팩스, 목차 뭐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이게 지금 정신없이 자료가 엄청 많은데 그걸 찾기가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차 안에는 들어가면은 관련된 게 바로바로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이걸 누르면 이게 목차예요. 목차 제가 링크 걸어놓은 거예요. 2015년 경산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누르면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운영비, 품위서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기 안에 밑에 자료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들이 항상 고정이 되니까 들어가기 편하다는 거예요. 해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알림을 꼭 하셔야 돼요. 알림은 날짜를 통해서 내가 알림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쓰지만 이렇게 고정하기 위해서 내가 노트북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자료 자꾸 보는 자료 그런 걸 알림을 해놓으세요. 근데 그거를 날짜 추가는 돼요? 네? 날짜 추가만 있으면 그 날짜 동안에만 알림이가 되어있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 날짜에 울려요. 울리고 그래도 계속 고정은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알림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트 딱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모든 노트가 일일이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노트 중에 크게 주제가 있으면 그거를 목차로 만들어가지고 그 목차를 알림을 해놓으면 그 목차를 보면 내가 뭐 있는지 바로 볼 수 있잖아요. 목차가 항상 알림이 올려져 있으면 고정이 돼 있다고 들어가기가 편해요. 먼저 볼 알림이 별로 시간을 앞서서 잡아둔다 이거잖아요. 빨리 보게. 네, 맞긴 맞는데요. 솔직히 저는 알림이 날짜 별로 안 써요. 아, 그래요? 날짜 이렇게 띠띠 올리는 거는 저는 캘린더, 구글 캘린더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이건 거의 내용 중에 가장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고정시켜놓는 내가 많이 보는 거를 고정시켜놓는 그 예를 들면 그런데 시간대별로 고정 순서가 바뀌고 그러진 않아요? 목차 1을 6월 1일에 했는데 시간 2를 2월 2일에 했다면 순서가 바뀌지 않나요? 저도 근데 그까지는 안 써봤어요. 제가 목차를 날짜로 거의 날짜 추가로 거의 안 하고 네. 그냥 고정용으로 많이 쓰니까 이게 시간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게 변화되는지는 제가 안 해봤어요. 근데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력서 각종 정보를 보면 여기 안에 지금 노트가 50개가 넘게 있는데 정말 내가 자주 보는 건 뭐냐면 인터넷 아이디 비번 이거거든요. 이거 정말 자주 봐요. 근데 이게 밑에 총 밑에 있으면 또 밑에 내려가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알림을 해놓으면은 들어가기 편하잖아요. 이제 날짜 지정 안 하고 알림. 그렇죠. 알림을 해놔서 이게 인터넷 아이디가 여기 밑에 있으면 또 막 드래그해서 내려가서 봐야 되는데 알림이 지정해놓으면 항상 위에 떠 있으니까. 오케이. 네. 그다음에 저는 이것도 해놨네요. 나의 혈압 및 뇌박 상태 누르면 제가 몇월 며칠 날 혈압 얼마였는지 몇월 며칠 날 혈압이 얼마나 됐는지 기록을 다 해놔요. 제가 가끔씩 동남아서 갈 때가 있는데 갈 때마다 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강하는지 안 건강하는지 네, 건강하게 살려고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알림을 해놓는 거예요. 좀 자주 쓰니까 몇 달에 한 번씩 쓰긴 하지만 알림을 해놓으면 여기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눌러서 바로 들어와가지고 사진 찍은 다음에 몇월 며칠 내가 괜찮다 이거 해놓는 거죠. 나름대로 자 알림이 중요한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할 거예요. 바로가기. 바로가기는 뭐냐면요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요거가 바로가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노트나 노트북 중에 정말 자주 쓰는 것들은 바로가기로 여기다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캘린더랑 그 다음에 인터넷 아이디 비번.
지어볼게요. 바로왕이 제거. 자, 그러면 인터넷 피버 아이디. 요 노트를 바로왕이 하려면 이거를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여기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고정이 됐잖아. 이게 이제 바로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내려도 고정이 돼 있어요. 왼쪽에 항상. 자주 쓰는 거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알리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왕이에요. 아이폰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거예요, 비밀번호. 집에 뭐 00000 뭐 해가지고 엄청 길잖아요. 못 외우시니까 우리 재능 씨고 편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맥주에 보면은 제 농협 계좌 번호, 제 통장 번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해놓고 혹시나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로 복사해서 넣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제 세례 언제 받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너무 많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아니어도 이제 30일간 가능한데요. 바로 프레젠테이션부터 한번 해볼게요. 노트 중에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떤 거 했었죠? 한국 크리스천 아까 뭐 하지 않았나요? 일단은 이렇게 요거 황해신 상담했지 이거 있죠? 아까 합친 거.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바로 해볼게요. 프레젠테이션 하려면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시면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바로 돼요. 여기 위에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모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돼요. 이제 요까지 한번 해보세요. 프레젠테이션 모드까지. 되셨어요? 여기 오른쪽 여기 보시면 프린테이션 하는 거 있는지 저기 프린테이션 하기 여기서 너무 늘려요 지금. 자, 여기서 올리면서 프린테이션 자, 프레젠테이션까지 다 하셨죠? 이 상태에서 다 하셨나요? 예. 네, 표진 않아요. 여기 있는 거라고. 예, 무료는 30일이고요. 프레미엄은 문제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30일 안에 설치 하시면 돼요. 이거 말 안 해도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말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죠?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좀 나눠볼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2개도 할 수 있고요, 10개도 할 수 있고,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저는 파란색 좋아요. 글씨 크기를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프린테이션 모드에 대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요거를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레이아웃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내가 이거를 한 페이지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아까 전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프레젠테이션 지금 한 거예요. 글씨로 간단하게 쉽죠. 다시 한번 그냥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모드 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이 있어요. 오른쪽 끝에. 그러면 나는 두 개씩 보여주겠다. 그럼 요거를 마이너스를 누르면 두 개가 합쳐지죠? 황현심 안했지. 요게 이제 두 개를 같이 보여주겠다. 나는 두 사람씩 보여주겠다. 그럼 이렇게 이어서 가운데 맨 마지막 사람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겠습니다. 상담했지. 자, 황현심 상담했지.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링크가 걸려있다, 이거 누르면 그 링크로 바로 파워 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자, 이거를 해볼게요. 두 사람씩 나눠주세요. 이렇게 두 사람, 한 사람. 자, 프레젠테이션에서 두 사람, 한 사람으로 나눠주세요. 레이아웃으로. 안 되세요? 아, 다시 저기 ESC 누르죠. 네. ESC가 안 먹어요? 네. 그 컨트롤 알트 델리트 키 해가지고 에버노트 잠시 프로그램 바뀌기를 해볼까요? 컨트롤 알트 델리트 키 누르다가
그러면 작업관이 되어 일단은 두 개 보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고 계세요. 제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예.
멤버 화면은 그 손을 특각지으로만 조금을 쫙 줄까요? 그게 참 신기하다. 위드 빌 수 있고 필요할 때는 뭐 이렇게 마인드맵 같은 것도 빌 수 있고 A, B, C 이렇게 해서 뭐 그림을 대충 이렇게 그려서 내가 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써요.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 보면 세이브라고 있거든요. 세이브? 네, 이 세이브를 네, 여기 세이브를 클릭하면 이게 자동으로 전해집니다. 어디에? 여기 안에. 아예 안에 전환되고 이걸 연결하면 이게 Good.
책을 스캔하는 어플이 있어요. 카메라 이 핸드폰으로 하는 거. 아, 싸요. 책. 예, 책을 아니에요. 카메라 이거 핸드폰으로 다 찍어가지고요. 찍어서 책 형태로 딱 PDF로 해요. 중간중간 스티커가 있잖아요. 이 스티커를 제가 지정을 해놨어요. 이 스티커는 이 스티커를 갖고 찍으면 이 페이지는 내가 지정한 노트북으로 들어가요. 내가 원하는 노트북으로. 근데 스티커가 여기 뒤에 보면은 종류별로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관련된 설교에 관련된 거면 설교라는 노트북을 만들어 놓고 이 스티커가 보이는 상태에서 찍으면 이거는 바로 설교라는 노트북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할일 관리에 관련돼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정을 했는 대로 돈 관리는 돈 관리에 대해서 스티커별로 제가 노트북을 지정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거는 사면은 3개월 노트북 프리미엄 이용권을 줘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면 27,000원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3개월이면은 5,000원씩만 15,000원이잖아요. 프리미엄 이용권을 줘서 샀어요. 한번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 다이어리 쓰실 때 이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노트에서 아날로그도 같이 할 수 있고 제가 쓴 거는 글씨 검색이 된다. 내가 쓴 글씨가 내가 쓴 필기한 게 검색이 된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획기적인 상품인데요. 마지막으로 아 포스트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이 블루투스예요. 이 핸드폰과 이게 그냥 여기다 쓰잖아요. 그러면 이 펜이 일반 볼펜이랑 똑같은데 펜 바로 위에 조그만하게 스캐너가 있어요. 얘가 내가 쓰면 내가 쓴 거를 노트를 인식을 해서 스캔을 떠요. 지가 알아서. 그럼 내가 여기다 쓴 게 바로 에버노트예요. 전기보드랑 전기보드랑 똑같은 건데 전기보드는 이제 아예 전자에다가 하는 거고 이거는 일반 그냥 다이어리나 스크랩 노트나 아니면 뭐 큰 노트나 스케치 노트나 되고 싶냐. 그러니까 이거는 아날로그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보통 여기다가 쓴 다음에 찍어서 에버노트 올라가는데 이거는 찍지 않고 내가 쓰면 알아서 올라간다. 비싼 만큼 값을 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쓴 다음에 찍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얘가 노트북 지가 알아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이건 네오 스마트펜은 그냥 쓰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에버노트에 저장이 된다라는 개념이죠. 어떻게 자동으로요? 블루투스로 연결, 핸드폰이랑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얘가 메모리를 인식한 다음에 그걸 전송해요, 에버노트에. 그 안에서 분류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에버노트에서 저걸 쓴 것 같아요. 저 쓰다가 팔았어요. 제가 아직 저는 디지털이 더 익숙한데 이걸 별로 안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팔았어요. 네, 보면 네오 스마트펜 있잖아요. 아, 이거 뭐 스킨. 보면은 이렇게 제가 쓴 글이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와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프랭클린 다이어리 회사랑 얘네랑 협업을 맺었어요. 네오 스마트펜이랑 프랭클린 다이어리 회사랑 협업을 맺고 그 다음에 에버노트랑 협업을 맺어서 프랭클린 다이어리 똑같이 생겼는데 프랭클린 회사에서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네오 스마트펜이 인식을 해서 이게 에버노트로 가진 거예요. 일반 노트 종류도 되게 많고요. 아니 지금 저 분명히 나와있잖아요. 네, 그 프랭클린 다이어리. 네, 프랭클린 다이어리 써보신 분들은 프랭클린 다이어리 똑같네 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오 스마트펜은 일반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오 스마트펜은 그 다이어리 안에 조그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한 전선들이 있어요. 이게 좌표거든요. 스캔이 그 좌표를 인식해서 얘가 가기 때문에 아무런 그냥 앱공지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 노트가 따로 있네. 그 저는 노트를 사야 돼요. 일반 공책 사는 거와 거의 비슷한 돈? 3,000원? 뭐 이렇게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펜이 비싸다는 거예요. 13만원. 근데 어쨌든 다이어리를 많이 쓰시고 아날로그 많이 쓰시는 분들은 요걸 쓰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기보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부기보드는 내 책상에 놓고 막 쓰는 거고 저런 거는 이제 가방에다 놓고 이렇게 쓰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도 집에 보면은 3M 포스트잇이 있는데 올스킨 다이어리는 제가 여기다가 적은 거거든요. 적은 게 여기 바로바로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M은 없네요. 일단 이렇게 물품들이 있고요. 작년 네오 스마트펜은 그 노트를 같이 사야 된다. 그렇죠. 노트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정리해볼게요. 아직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한 70% 한 것 같아요. 아직 30%도 남았는데 일단 몇 개만 더 볼게요. 지금 여기 네오노트 에버노트에 관련된 물품들 이렇게 보여드렸고 에버노트에 관련 앱을 사용할 게 있는데 보면 스키치, 스캐너블, 웰클리퍼, 엑스마인드가 있어요. 엑스마인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하는 게 엑스마인드거든요. 엑스마인드를 하면은 이게 저장할 때 에버노트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엑스마인드를 까시면 에버노트에 저장이 되니까 편하고 좋죠. 그래서 마인드맵도 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싱크와이즈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참에 에버노트를 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마인드맵을 엑스마인드 쓰는 이유가 이제 싱크와이즈는 맥명이 없어요. 거기다가 계속 문의를 드리고 해도 안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싱크와이즈 돈 주고 했는데 안 쓰고 있어요. 그냥 엑스마인드 쓰고 있거든요.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스케치. 스케치가 뭐냐면요. 핸드폰에 스케치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에버노트 아이폰에서는 스케치라는 어플을 따로 받아야 되는데요. 안드로이드폰은 에버노트 안에 스케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카메라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스케치 사진 스케치 편집이에요. 사진 편집. 여기서 여기 저 같은 경우 여기 A를 누르면 밑에 A를 누르면 스케치가 되는 건데 여기서 그렇죠. 자 여기 이분 이분을 좀 모자이크 처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와 모자이크 처리가 됐죠. 모자이크. 자 그다음에 여기를 글씨를 써볼게요. 에버노트 혹시 크기를 했죠.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요. 저는 핑크색이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소영이시죠? 네. 박소영. 됐죠? 그 다음에
저와 같이 제 저를 찍고 저의 얼굴을 보자니 그 친구 CG 웹에서 받아가지고 일단 사진을 저를 찍어주시고요. 네, 사진 찍으시고 제 얼굴을 모자 세척을 해주세요. 자, 자 이제 어디 있나? 자 모자 세척을 해주세요. 네, 모자 세척을 해주시고 화살표 한 다음에 한참 더 외국어를 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가로로 찍으셨으면 아마 세로로 이렇게 분리 회전하게 돼야 되는데요. 자 찍으셨으면은 에볼루트 안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더 편해지실 수 있을 텐데. 에볼루트 안에서 어디서 찍어야 돼? 에볼루트 안에서 그다음에 스케치를 깜발했네. 스케치요? 자 얼굴 쪽 이모 쪽 스케치요? 네 깜발했네. 아니요 다운 안 받으셔도 돼요. 어디서? 사진이 있어요. 혹시 카메라 볼까요? 어디? 찍어가지고 여기 안에서 찍으신 거 아니죠? 설렘 버튼 카메라 눌러주세요. 저를 찍어주세요. 다시 한 번. 이제 그냥 아무것도 찍어요. 뭐 했어? 네. 오, 제가 그다음에 네.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다시 한 번. 일단 여기서 모자이크 찍어요, 찍어요, 있는데 찍어. 찍었어요, 찍었어요. 네. 저를 안 찍어도 되는데. 찍었어요. 다시 한 번. 앱으로 올게요. 누르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걸 오랫동안 누르시면 주소 있어요. 네. 저장했어요. 이걸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머리를 찾으면 어디서 주소가 있다고? 이렇게 되돌아온 게. 자, 주소도 못했어요. 여기서 이걸 먼저 클릭하세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걸 오랫동안 누르시면 그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또 한 번 더 길게 쓰고 싶다. 여기 위에다가요?
이게 누르시면 두 번째. 두 번째. 응. 근데 글씨를 어떻게 작게 하지? 이 누르시면 두 손가락. 아. 저장해서. 다 되셨나요? 하는 방법 다 아시겠어요? 아, 저를 왜 망쳐놓으셨어요? 이거 아니구나. 저거 해보세요. 아, 접니다. 아, 네. 그냥 일반 카메라로 제 이제 저기 화살표 나오고. 화살표 이동도 시킬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돌리면서 이걸 이렇게 한 번가락으로 클릭하고. 네. 화살표 나오는데. 네, 이동은. 컴퓨터에 지금 찍고.
숫자도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일반 첫 번째 노트북에서요. 노트를 하나 만들고요. 새 노트를 만들겠습니다. 자기 가족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 노트에 자기 가족 이름 하나씩 쓰세요. 아내 이름부터 쓰세요. 아내 이름을 쓰세요. 아내 이름. 남편 이름 쓰시고, 아내 이름을 쓰시고, 성감일치 쓰세요. 그리고 아들이나 딸, 자녀의 이름. 한창의 성감일치. 또 한 송이, 저는 자녀 두 명이거든요. 제목을 예. 제 아내 이름은 김서희. 자, 이렇게 저는 저까지 포함한 4인 가족이기 때문에 아내 이름, 그 다음에 딸 두 명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자, 다 여기까지 써셨나요? 예. 네. 자, 배우자와 자녀 이름을 다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세 개를 같이 드래그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자, 이 상태에서 됐죠? 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여기 밑에 클릭하여 태그 추가가 있어요. 클릭하여 태그 추가. 여기다가 가족 쓸게요. 가족. 가족. 상담일지. 가족 상담일지. 가족 상담일지. 이렇게 써줘요. 네, 밑에다가. 그 다음에 옆에다가 상담일지라고 쓸게요. 상담일지. 상담일지. 자, 두 개가 생겼어요. 가족 상담일지랑 상담일지. 두 개가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치면 돼요. 엔터. 상담일지 엔터. 두 개 지금 두 개를 상담을 여기 누구시 가족 상담일지 엔터. 상담일지 엔터. 이거 치시고 엔터 누르시고 상담일지 치시고 엔터.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지금 이게 두 개가 하나만 해야지. 그러면 아까 거기에
좋아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다 틀렸죠. 이분부터 이분까지. 이분까지. 그 다음에 에버. 그리고 태극 추가해서 에버 상담일지 엔터. 에, 그 다음 상담일지 엔터. 여기 우리 동호 좀 봐주세요. 여기 다 한 장 한 장으로 나 있는데 여기 빼준다. 노트북 안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노트북 안에서 또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목차 노트를 만들었죠. 합치기도 해보고 바로 가기도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분류가 안 돼서 더 분류하고 싶다 하위로 그러면 태그가 들어가야 돼요.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노트북 안에서 상단일지긴 상단일지인데 난 좀 더 자세하게 분류하고 싶어요. 가족 상단일지만 따로 보고 싶고 에버 상단일지만 따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태그를 걸어놓으면 에버 상단일지 누르면 에버 상단일지 태그 걸린 것만 딱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 걸린 것만 딱 보인다라는 거죠. 태그는 10개 이상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갈 거냐면 상단일지 에버 상단일지 그 다음에 옆에다가 뭐라고 적을까요? 황해신이라고 적혀있어요. 저는 황해신. 그러면 여기에다가 태그를 하나 더 다는 거예요. 황해신이라고 볼게요. 여기 위에서 또 다는 거예요. 황해신. 그 다음에 여기 안엔진. 안엔진.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더 달아주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맨 처음에 쓰는 게 성인포도 자, 그러면은 한참 속에 상담일 수도 있지만 건강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다가 뭐 한참 속에 건강일지 뭐 이렇게 썼을 때 태그가 한참 속 두 개 걸리면 한참 속에 관련된 것만 내가 노트를 보고 싶다. 그럼 태그 검색 중에 여기서 한참 속만 딱 치면 한참 속에 관련된 노트만 쫙 나온다는 거죠. 그게 상담일지가 됐던 건강일지가 됐던 뭐 퀴치일지가 됐던 감사일기가 됐던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태그는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가장 상위가 뭐예요? 스택. 그 다음 뭐예요? 노트북. 그 다음 뭐예요? 노트. 그 다음 뭐예요? 태그. 태그가 제일 하위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이신데 저기가 별로 없어요. 뭘 모르시다. 모든 노트가 스택이네. 아니죠. 저는 이 모든 노트가 수집함의 모든 노트예요. 제가 지금 수집함에 있는 것 중에 모든 노트니까. 그 옆에 태그 아이콘 노트라는 거 없다고요? 아, 여기 없다. 여기 없다고 하신 말씀이시죠? 그게 그거랑 또 같은 거예요. 자, 태그가 어딨냐면 지금 윈도우는 왼쪽 밑에 태그가 들어있어요. 왼쪽. 여기서 보면은 태그에서 자 여기 태그가 여기 왼쪽 밑에 있거든요.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서 상단일지를 누르면 상단일지 관련된 것만 나오고 여기서 에버 상단일지는 에버 상단일지 관련된 것만 나오고 가족 상단일지 관련된 가족 상단일지 관련된 것만 나온다는 지금 사실 에버노트 강의는요 초급 강의가 있고 중급 강의가 있고 고급 강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거의 대부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포개시실 거예요. 저도 이거 그냥 알고 내 몸으로 채택하고 내 걸로 하기까지 많이 걸렸는데 3년 동안 여기 미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왔는데 지금 오늘 처음 들으시면 너무 많은 걸 들으시면 더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아 에버노트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시는 정도 하시고 더 나중에 좀 쓰시다가 난 조금 더 잘 쓰고 싶어 중급으로 갈래 에버노트에 좀 더 다양하게 써야겠다 그러시면은 그때 다시 저희랑 같이 클래스를 만드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안에 고급까지 저도 못해요. 이거는 이게 초급이니까 지금까지 한 게 고급까지 거의 하는 거예요. 고급까지 한 건 후툰 거네. 후툰 거잖아요. 메뉴만 보고 맛은 안 봐요. 맛만 보고 정식은 안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 걸로 삼으시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오늘 좀 인사 깊었던 거 조금만 나눈 거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질문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인사 깊었던 거 하나씩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오늘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아까 처음에 그 맵처럼 된 거 그거 네.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맵이요? 네 맵. 아 아니면 이거요? 네네. 네 그거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제 하고 싶은데 일단 그 컴퓨터를 다 사고 싶고 해서 네. 그런 걸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
쓰세요? 네. 저는 이제 컴퓨터 노트북을 지금 놓고 와야 되는 상태예요. 네, 네. 노트북 추천. 노트북 추천이요? 어디서 사요? 저 맥을 쓰는 사람이니까 맥을 추천하겠지만 맥을 추천 안 드립니다. 그 왜냐면 이거 쓰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제 배우면 쉬운데요. 안 배우면 어려워요. 근데 제가 맥 강의도 하거든요. 맥 강의 이제 이게 맥북이라고 해요. 애플에서 만든 노트북을 맥북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는 맥북을 쓸 때에는 마우스를 안 써요. 지금 현재 보면은 마우스를 안 쓰는데도 더 편해요. 예를 들면 제가 에버노트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E를 누르면 에버노트가 바로 뜨고요. 밑으로 내리면 바로 없어지고요. 다시 이렇게 하면 다시 뜨고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할 수 있고 전체하면 할 수 있고요. 내리고 날씨가 보고 싶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웨더 W를 누르면 오늘 날씨가 바로 보여요.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책을 보고 싶다고 B를 그리면 알라딘에서 베스트셀러 책이 바로 보여요. 네, 그 다음에 옆으로 넣은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보면서 메모장 이렇게 옆에 놓고 저거 보면서 이렇게 글씨 내가 메모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요. 문자를 바로바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고 문자는 아이폰이랑 연동이 돼서 저는 저한테 아마 지금 전화하시면 맥에서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맥에서는 메모를 해도 바로 여기 연동이 되고요. 전화도 그렇고 문자도 그렇고 뭐든지 다 제가 여기서 전화도 돼요. 제가 여기서 이용 목사님 이렇게 전화로 바로 걸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 전화 두 통 없이 좀 떴네요 밑에. 여기서 이렇게 전화도 가능하고 뭐 오디오로 전화할 수도 있고 네, 손가락으로 지금 다 하는 거거든요. 창 같은 거 닫을 때도 보통 여기서 끌 때 뭐 끌 때 뭐 이렇게 끝에 부분, 빨간색 부분 누르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안 누르고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 트랙패드가 여기 있는 데 터치하는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따닥 누르면 그냥 닫혀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닫히거든요. 닫는 시간이 엄청 빨라지는 거죠. 바로바로 닫히고 이것도 옆으로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 위로 아래로 바로바로. 그러니까 편해요. 엄청 저는 이게 되게 편한데 복사하기 붙여넣기도 보면은 여기서 이거를 위로 올리면 복사가 되고요 아래로 내리면 붙여넣기가 돼요. 이게 이 상태에서 이거를 대각선으로 내리면 쉬통 여기 쉬통 여기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라가면 이렇게 하면 바로 가요. 쉬통에서 Z를 누르면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게 그냥 가능하거든요. 마우스가 필요 없어도 맥북이나 맥북이 편해서 좋은데 이걸 이제 이해하시고 쓰시려면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엄청 빨라요. 그리고 맥북은요 저는 다 보통 컴퓨터 끄실 때 종료 하시죠. 저는 집에 갈 때 이렇게 하고 갈 거예요. 얘는 종료를 안 해요. 그냥 바로 켜요. 종료 안 하고 1년 넘게 있어도 배터리가 안 닳아요. 얘네는 끄고 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끄는 게 없어요. 이게 끄는 거예요. 키는 거는 이게 그냥 키는 거예요. 아주 마음에 들어. 그러면 자 컴퓨터 껐다 켰다 하는 시간만 보통 2분이란 말이에요. 평생 합치면 1년 만에도 대체 될 거예요. 1년 하면요 327시간이 이 정도 하죠. 그렇죠?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안 고장나요. 얘는 이렇게 하면 그냥 꺼진 거랑 똑같아요. 맥북은 이렇게 하면 그냥 켜져요.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라인으로 영상 연동하면 어떻게 하시죠? 아 이것도 그냥 자동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 기능이에요. IBM 말고 일반 이런 아니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 그것도 되는 뭐 프로그램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그냥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폰하고 되는 거잖아요. 네 아이패드도 되고요. 제가 이거 화면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누르면 바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핸드폰도 네 핸드폰도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게 이거예요. 이렇게 이거 만든 거 죽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거 만든 거 죽었거든요. 네 이거 쓰면은 그런 것 같아요. 세계에서 항상 알아주는 제품? 미국에 가든 어딜 가든 이거 다 쓰거든요. 이거 쓰고 어디 가서 뭐 욕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쓰고 있어요. 이게 제일 빠르고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뭘 할 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쓰고 있어요. 제일 안쪽이 네, 아이폰 안쪽이 뭐 전화할 때 녹음 그거 어플 막
받으시면 돼요. 그건 진짜 없어요. 네, 전화하면서 녹음하는 거는 그냥 저기 어플 받으시면 가능한 부분이에요. 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노트북을 저한테 고르라고 하시면 맥북을 사시고 저한테 맥북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냥 하시면 돼요. 맥북 강의도 저한테 요청하신 분이 꽤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에버노트 들으신 분들이 다 맥북 사시겠다고. 그러니까 네. 나도 이거 사. 지금 목사님 몇 분이 지금 저한테 아 에버노트 쓰려고는데 노트북 너무 느려서 그런데 노트북 뭐 추천하냐고 이거 추천했죠. 그랬더니 지금 맥북을 또 강의해달라고 저한테 해주시는데 그럼 아까 엄마 세대도 그렇게 네, 저희 목사님도 이번에 담임목사님 63세신데 저 따라 맥북 사신다고 저 때문에 아이폰으로 바꾸시고 아이패드 사셨어요. 아이패드까지 네 아이패드까지 하셨는데 이제 3일째를 만드신다고 맥북 아이패드 이제 아이폰 이렇게 3개를 같이 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예요. 전화가 오잖아요. 3개가 동시에 걸려요. 3개가 같은 거예요. 얘네도 클라우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자를 써도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마찬가지예요. 전화, 문자, 메모, 연락처, 사진. 내가 여기 사진 찍잖아요. 바로 여기 두 개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와요. 요걸로 찍어도 여기로 올라오고 3개가 같이 가요. 근데 이거는 삼성에서 못해요. 삼성 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삼성 핸드폰이 있다고 해서 여기로 전화, 삼성 노트북 전화가 안 와요. 문자도 안 오고 그거는 애플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한 친구한테 이 얘기하니까 좀 놀라하더라고요. 자 핸드폰 누구나 다 있죠. 노트북도 거의 대부분 그래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자 보통 핸드폰 삼성 거 많이 쓰니까 소프트웨어 삼성 아 저기 하드웨어가 삼성이에요. 이 껍데기를 삼성이 만드는데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드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안드로이드가 어디 거기에요? 구글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핸드폰은 껍데기는 삼성이라고 바뀌어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는 구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또 여기 삼성 노트북 삼성 쓰시고 계신 분 계신데 노트북 쓰신다고 해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어디 거예요? 윈도우잖아요. 윈도우는 누구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둘 다 핸드폰도 삼성이고 노트북도 삼성인데 이 사람이 쓰고 있는 회사는 어디 회사예요? 세 개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세 개죠. 근데 저는 제 거를 한번 볼게요. 저는 핸드폰도 애플이에요. 소프트웨어도 애플이고 하드웨어도 애플이에요. 노트북도 애플이고요. 이것도 애플이에요. 박원명 목사님 지금 자, 저가 쓰고 있는 거는 지금 제 친구는 노트북도 삼성이고 핸드폰도 삼성인데 그 사람이 쓰고 제 친구가 쓰고 있는 회사는 세 개예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저는 어떤 것만 쓰죠? 이러니까 문자가 이걸로 오고도 전화도 적어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 노트북을 쓰고 삼성 핸드폰을 쓴다고 해서 완전 차이가 나요. 안 돼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 자체가. 삼성은 껍데기를 만드는 회사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구글이라는 엄청 큰 회사가 먹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또 소프트웨어를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20년 동안 윈도우만 쓰다가 제 주변에 이제 정말 친한 친구분이 제 학교에서 만난 친구분인데 애플 노트북을 쓰는 거예요. 와 되게 예쁘다 좋다 우와 이랬는데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너 평생 윈도우만 쓰다가 죽을래? 윈도우라는 그 우물 안에서 살다가 죽을래? 윈도우밖에 윈도우 말고 다른 거 써본 적 있어? 20년 동안 윈도우 말고 못 써봤어. 너 이거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윈도우도 써보고 애플도 써보고 구글 크롬북이라고 있어요. 총 OS는 세 개예요. 뭐냐면 윈도우, 그 다음에 맥 OS, 그 다음에 크롬 OS. 구글에서 크롬북이라고 만들었는데요. 노트북이 90,000원이에요. 노트북에 저장 공간이 없어요. 저장 자체를 구글 드라이브라는 클라우드에서 해요. 얘네들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크롬에서 구글에서 만든 건데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 세 가지 다 써봤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윈도우를 좀 벗어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도전정신이 있으시다면 그 얘기 아직도 마음에 좋아. 윈도우만 쓰다 죽을래. 그리고 갑자기 저를 깜깜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충격 먹고 그때 당장 아 그래 내가 너 있을 때 질러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윈도우 노트북 팔고 제 기타 팔고 그리고 제가 기타를 과감하게 팔고 좀 싼 걸로 보고 이걸로 제가 진짜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애플이랑 아이폰이랑 이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애플 노트북 두 번째인데요. 백업을 할 때 얘네는 어떻게 백업을 하냐면요. 누르고 타임머신으로 백업하기가 있어요. 그걸 딱 윈도우 저 외장하드에다가 백업을 하잖아요. 이거를 포맷해가지고 팔았어요. 그 다음에 중고로 제가 또 샀어요. 아무것도 안 깔렸어요. 외장하드를 꽂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바탕화면 해놓은 거 모든 파일 그냥 그대로 완전히 똑같이 딱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저장 공간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하나하나 다 해놨던 거 밑에 바탕화면 밑에 여기다가 주로 쓰는 거 이런 것도 다 그냥 완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외장하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누가 이걸 제 거를 가져가거나 도난 당하거나 부셔져도 제가 새로운 거 갖고 와서 이걸 꽂으면 완전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한번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2012년 이걸 샀어요. 2013년을 이제 살려고 2012년 거 팔고 2013년 거를 딱 해가지고 꽂았어요. 동기화를 눌렀어요. 근데 2012년 거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 걸 샀는데 이상하다. 새 거 산 거 같지가 않아요. 완전 똑같아요. 근데 평생 가는 거. 보통 노트북이나 핸드폰 2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바꾸실 때마다 세팅하는데 일주일 넘게 걸리거든요. 얘는 그러지 않아요. 바꿀 때 그냥 똑같이 가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제 핸드폰 지금 아이폰만 계속 네 번째 쓰고 있는데요. 이걸 쓰고 있다가 노트북에다가 이제 공간 저장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팔고 핸드폰 샀어요. 그리고 꽂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아까 전에 엄청 많은 어플도 해놨죠. 그냥 또 이거랑 그냥 완전 똑같이 그냥 똑같아요. 그냥 새거 샀는데 이게 새거야. 바탕화면도 똑같고요. 제 바탕화면에 제 딸 화면, 딸 아이 화면 한 거랑 저장 해놓은 거 다 똑같아요. 새 거 샀는데 새 거 같지가 않아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누가 잊어버려도, 만약에 물에 빠뜨려도, 아, 어떻게 새로 사요.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하지? 낯선 거예요. 세팅해야 돼요. 내가 원래 쓰던 대로, 맞죠? 뭐 깔고 다운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그냥 쭉 가는 거예요. 10년, 20년. 평생 내가 한번 세팅해놓으면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 버전을 쭉. 요즘 다른 삼성 기기라든지 기기같이 그쪽에 아이폰으로 옮겨질 때 네. 동기화 같은 정보 같은 걸 지금 호환하는 게 네.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쫙 그냥 사실 뭐 에버노트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네, 딱히 뭐 딱히 네, 필요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써보시면 아세요. 이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전화를 해. 아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이제 유튜브를 뭐 보고 있었다고 쳐봐요. 자, 지금 보면 제가 이것도 어떻게 들었죠? 뭐 인터넷 여기 밑에 들어서 친 게 아니라 그냥 기억하면 저는 바로 틀려요. 이 상태에서 제가 유튜브를 들어갔어요.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고 있었다고 치면은 이거 영상을 딱 보고 있잖아요. 이거 보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이거 이제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이걸 정지 눌러놓고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가잖아요. 핸드폰 딱 키면 내가 봤던 게 바로 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아직 다 못 봤어요. 핸드폰 딱 끄고 와가지고 여기 딱 틀잖아요. 그럼 내가 봤던 화면이 그냥 여기 와 있어요. 제가 기사를 어떤 걸 읽고 있었어요. 기사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기사가 그냥 바로 떠요. 자동으로. 내가 보다가 아 닫고 여기로 오면 또 새로운 기사가 내가 봤던 기사가 바로 떠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게 애플이거든요. 네.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하면. 근데 그게 아이패드가 있고도 그렇게 돼요. 설정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네. 못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하셨는데, 일단은 뭐 궁금하신 거 이제 얘기하신 것도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너무 처음이라서 궁금한 거는 그렇고요. 네. 하나는 궁금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전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아, 네. 근데 쓰시다가, 뭐, 체험적인 단점이라든지, 보완점이라든지, 치명적인 보완점, 얘기했던 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저처럼 백기관을 쓰게 되면, 조금 동기화가, 우리가 한번 날 수가 있다, 이거 오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하려고요.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에버노트에서 와서 어떡하냐. 내가 다 해놨는데, 근데 이제 에버노트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 명 쓰고 있고요. 기업 가치로는 1조가 넘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500만 명 정도 쓰고 있거든요. 점점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에버노트에는 암호화돼서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에버노트 직원 회사도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노트북에서는 용량이 잡아먹어요. 무슨 얘기냐면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는 용량 안 잡아먹거든요. 100기가가. 그런데 노트북에서는 100기가가 잡아먹어요. 그 얘기는 내 노트북 안에도 저장이 되고 클라우드에도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망하더라도 여기 안에는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나 에버노트 회사가 갑자기 지진나서 내 자료가 어떻게 되냐. 거기는 서버를 엄청 철저하게 하고 있어가지고요. 본사에 저기 미국에 하나 있고 호주에 있고 필리핀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버를 몇 번이나 백업하기 때문에 여기가 뭐 지진나거나 테러나거나 전쟁이 나도 내 자료는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거 해보실까요? 네, 또 질문.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네. 괜찮으시나요? 아,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처분하셔가지고 오늘 기록도 다 하셔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자료를 많이 달려먹어가지고 아, 좋죠. 자료를 많이 달려먹어가지고 겁나서 뭔가 자료가 있으면 많이 저 개인 데이터나 이제 블로그를 쓸 때는 아. 많이 올리다 보면은 폴더가 없어요. 밴드는 폴더별로 정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주제가 너무 막 다양하게 막 올리다 보면 결국에는 과거가 걸려서 어디에 뭐 있지 이게 좀 반복해서 반복하려고 올릴 때도 있고. 그래서 관리가 좀 안 돼요. 에버노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에버노트를 좋은 점은 내가 에버노트 기록하고 핸드폰이 날아갔는데 핸드폰 바꿨는데 에버노트 기록이 다 있더라고요. 그쵸. 핸드폰이 고장나도 에버노트. 두 번째는 이제 그 폴더 나누는 걸 몰라가지고 네. 답답했어요. 네. 오늘 제일 좋았던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제 분류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죠. 원샷을 좋아해요. 원샷? 봉수님 원샷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도 어저께 밤에 전화를 받고 와가지고요. 아. 사실 많은 기대에는 네. 사실 못하고 급하게 와가지고 아,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새로운 거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원규 목사님은요? 네, 못 받은 자료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짜 탁월한가요? 네. 그런 부분에 우선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이 동영상 부분을 정리하고 그거를 링크하는 것들 그런 것에 관심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발표해보시고. 유튜브에는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350개 올렸는데도 더 올릴 수 있어요. 1000개, 2000개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요. 큰 대용량의 자료들은 유튜브 내 계정에다가 비공개로 올려도 되고요. 공개로 올려도 되고요. 거기다 백업을 다 하시는데 유튜브 안에서도 폴더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올리는 동영상의 주제별로 내가 만들 수 있거든요. 저 유튜브 하나 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목사님 여기 네, 고령에서 멀리 오셨는데 네, 제가 이제 설교 아까 지금 말씀드린 설교 정리하고 이제 강의 보면서 네. 그
하면서 이제 이쪽에 맡은 멘토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반이 외장하드에 넣은 자료는 진짜 거의 안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제 경험, 제 별명이 뭐예요? 외장하드로 모으잖아요. 취미입니다. 외장하드 모으기인데 안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에버한테 올려놓으니까 언제든지 검색이 되면 바로 활용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영상 찍는 거 비공개로 하는 거 좀 보여주시면. 비공개요? 네. 그럼 간단한데 제 거 이렇게. 자, 일단 이게 제 유튜브 안에 지금 로그인 하신 거죠? 네, 제 거 로그인 네.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은 한찬송 가족 영상 71개 뭐 기타 레슨 40개 제가 기타 영상 하루 한 개씩 찍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동영상은 새벽 기도 끝나고 30분 동안 찍어서 30분 안에 편집해가지고 올려요. 그러니까 제 개인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4시 40분에 일어나서 빨리 씻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끝나면 6시 20분 정도 돼요. 6시 20분부터 7시까지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 탁구 치고 이제 운동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집에 와서 집에 안 갈 때도 있고 교회에 샤워 시설이 있으니까 샤워하고 그냥 하루 일과를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침 새벽 시간을 운동하고 기타 하는데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뭐 제가 올린 것 중에 하나 보여드리면 영상은 뭘로 찍으세요?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핸드폰으로 찍고 이게 얼마 전에 찍어서 올린 건데 편집은 뭘로 하세요? 편집은 핸드폰으로 합니다. 핸드폰 찍으세요? 네. 저는 핸드폰으로 다 해요. 그게 저는 동영상 방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많이 찍고 많이 하니까 소리가 들리네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기념사냥. 네, 기념사냥.